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지금 제주도로 출발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집 용인에서 지금 차를 몰고 목포로 가서 거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비용은 상당하더라고요. 목포에서 배 타는 비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왜냐면 또 제가 단체 침대방 예약했더니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 차까지 이제 차량 승선까지 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 넘나? 비용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제주도에 제 차를 갖다 놓기 위해서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새벽 1시에 출발하는 거 하나,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거 하나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새벽 1시에 출발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만 타면 되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차를 밤 11시까지는 태워야 된다고 합니다. 배에 한번 열심히 운전을 해서 중간에 휴게소 둘러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1시간 40분 걸려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사무실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2만 원 드릴게요. 예, 예, 예. 이렇게 보이죠? 오, 오늘은 저 퀸 제누비아 호텔입니다. 신난다. 제가 금방 확인을 했는데, 네네. 모바일 승선권으로 신청을 맞아요. 예. 네네. 차 선정하신 다음에 네. 터미널로 이동하시고요. 네. 터미널 가실 때는 신분증 챙기셔야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갑니다. 이야, 세상에 대박이다. 목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몇 시지? 10시 50분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주차는 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네네, 고맙습니다. 저기 나중에 배가 운항 중에도 여기 차량 있는 데로 올수 있어요? 출항은 못 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12시 전에는 와도 되는 거예요? 네, 출항 전에는 내려올 수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군요.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에 있구나. 목포 제주. 오호. 안녕하세요. 요거 드리면 되나요? 파란색 숫자가 객실호수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안에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걱정 없이 진짜 타도 되겠어요. 가격이 비싼 만큼 사실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은 배가 출발하기 전에 한 바퀴를 좀 쭉 둘러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객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대박이다. 대박. 멋지다. 우와, 좋은데? 또 있고, 분수. 노래방은 있으나. 사람이 많은데 어서. 우와. 대박. 오, 좋다. 자, 배가 출항을 하고 이제 객실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제누비아호를 타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익숙한 편안함이 느껴졌는데 이게 어디에서 느끼던 거냐 하면 찜질방이에요. 약간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누비아호를 타보시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찜질방이 없다 뿐이지 그냥 찜질방이야 진짜. 그래서 너무 좋고, 배멀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약간 배멀미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배가 많이 흔들리거나 뭐 이러면 이제 바로 멀미가 오는데 배가 워낙 커서 그런지 이 배가 꿀렁꿀렁하는 막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엔진의 진동, 지금 제가 거의 배의 그 앞부분에 지금 이 룸이 배정되어 있는데 배의 엔진이 마치 이 자갈길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느낌이랄까? 약간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게 미세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저는 두 발 뻗고 오늘 여기서 너무 편안하게 한번 잠을 자보고요. 도착하는 대로 일어나서 또 바깥 풍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잤는데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설치다가 그래도 잘 잤어요. 일단 지금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제주에 왔네요. 도착. 해수욕장에 일출을 보러 왔는데 지금 날씨가 와 바람이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줄리엣의 배를 타고 차를 몰고 제주도에 이 도착을 하는 긴 여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를 이제 제주도에 가지고 올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새벽에 목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 뭐 아침에 도착하는 이런 여정으로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일단 집으로, 저의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제주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니다.